최근 사업장 가동률이 낮아졌음에도 2020년 산재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산업 현장에서 지게차 관련 재해가 끊이지 않아 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 수소문 끝에 찾은 오늘의 업체는 작업자의 능률은 높이고 사고는 줄이는 기술을 개발했다는데.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예, 예. 여기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아, 저희 회사는 산업안전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산업 현장 속 안전을 지키는 기술. 중장비 충돌방지 시스템 개발 업체. 박철훈 대표. 어떤 기술이죠? 중장비 또는 지게차 관련해서 작업하면서 사람이 작업자 이외에 또 다른 사람이 끼임 또는 추돌 혹은 낙하, 충돌 사고 때문에 산업재해 관련해서 인명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인명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만든 기술입니다.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저쪽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산업체의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그 기술이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건 이 제품인가요? 아, 예, 맞습니다. 보시는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산업안전을 예방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카메라 4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고 구역을 알려주는 빔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보가 울렸을 때 빔 색깔이 변하면서 지금 소리가 좀 약하게 해놨는데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사이렌 소리도 좀 들리고 있습니다. 이 사이렌 소리는 최대 115dB까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작업 환경 내에서 아무리 시끄러워도 지게차 운전자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소음으로 좀 들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업체는 카메라 4대를 설치하여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했으며 지게차 주변에 사람이 인식되면 화면에 빨간 표시와 함께 사이렌이 울리며 평상시 파란색인 안전빔이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경고를 보내준다고. 산업 현장에서 통상 여러 가지 뭐 기자재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쌓여있는 제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 회사 제품은 그런 거는 인식을 하지 않고요. 오직 사람만 인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만 인식한다고?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은 기술이긴 한데 힘들면 피디님께서 한번 해보시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를 대신해 궁금증을 풀어줄 피디님 등장. 얼른 확인해주세요. 보이진 않죠? 보이지 않았는데? 예, 맞습니다. 손으로 해볼게요. 예. 사물에는 반응하지 않았던 경보가 사람이 다가가자 바로 울리는 모습. 경량객 체 및 인식 기술을 사용한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사람만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라는데. 또한 적외선 기능으로 낮은 조명과 빛에서도 인식할 수 있다고 한다. 피디님과 제가 같이 저희 회사 제품을 시연을 해봤는데 저희 회사 제품은 사람만 인식하는 걸 한번 보셨죠? 네, 신기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 제품은 산업 현장 여러 군데에서 지금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얘가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피디님과 같이 한번 보러 가시죠. 업체의 기술이 사용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충청남도 아산시로 찾아간 제작진. 지게차 위를 보니 제품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까 보고 왔는데 네네. 이게 현장에 적용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왔어요. 네네. 이건가요? 아, 네. 보시다시피 지금 지게차에 저희 제품이 장착되어 있고요. 한번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이랑 실제 제가 이제 스펙 같은 걸 좀 말씀드릴까요? 네, 알려주세요. 네. 저희는 일단 카메라 4대가 들어가 있고요. 전방에 2대, 후방에 2대, 그리고 보시다는 바와 같이 빔이 장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알람을 알려줄 수 있는 스피커까지 내장되어 있습니다. 4개의 카메라를 통해 전 후방을 각각 확인할 수 있으며 사이렌은 작업장 환경에 따라 음량을 조절하며 사용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지게차뿐만 아니라 각종 중장비 차종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데. 자, 기술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는 실제 사용하는 작업자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항상 일을 하면서 물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한창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는데요. 이 제품을 설치하고 나서는 이제 사람만 감지해서 이제 알려주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좀 예민한 부분을 덜어줘서 스트레스도 덜 받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산업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충돌 방지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있을까? 예, 저희 회사 제품 개발 목표는 앞으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레이더 기술을 활용해서 카메라 없이도 앞전후와 어떤 환경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만 인지할 수 있는 안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게 최종 목표고요. 아울러서 AI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통학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고 사고가 가끔 발생하지 않습니까?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차후에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저희 회사 목표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충돌 방지 시스템으로 산업 현장 속 작업자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극찬 기업을 응원합니다.